마지막으로 미국은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가정폭력에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주 사법당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재판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분을 내립니다.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최소,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 이 같은 노력은 모두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. 이상입니다. 예, 이상 이정석 부장판사님의 발표셨고요. 혹시 이 발표에 덧붙이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? 심은석 판사님? 그래서 요지가 뭡니까? 미국을 따라하자 뭐 이건가요? 여가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가정의 53.8%는 폭력 가정이며 한 해 최소 93명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.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가정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절망적인 건 이 가정폭력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. 소년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.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. 학교도 병원도 경찰에 신고를 하죠. 하지만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아니다. 이를 숨기는 순간 경찰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고 수사는 거기서 바로 종결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그런 허무한 이유로 종결되고 있고요.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재판한다. 뭐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? 적어도 현재의 가정폭력 수사 시스템 정도는 선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. 그래야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도 현실적으로 쓸모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